안녕 여러분. 오늘은 저의 이사한 새 집, 랜선 집들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죠? 잘 놀러 오셨어요. 아이고 귀여워. 저는 살구와 함께 살고 있고요. 그럼 바로 저희 집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우선 현관부터 보여드리자면 신발장에는 오로지 저의 신발밖에 없습니다. 이쪽 칸에는 여름에 신는 슬리퍼나 샌들을 보관해뒀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칸인데요. 가장 자주 신는 운동화나 스니커즈들이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칸입니다. 제 운동화랑 스니커즈들은 손이 제일 잘 닿을 수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배치해뒀고, 위쪽에는 구두나 슬링백, 로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는 자주 안 신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겨울에 자주 신는 신발들, 앵클부츠나 워커, 그리고 롱부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의 여행 캐리어. 이렇게 해서 현관은 끝났고요. 살관용!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살구가 반겨줍니다.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햇빛이 엄청 잘 들어오죠? 지금 오후 5시라서 해가 슬슬 내려갈 시간인데 저희 집이 서양이에요. 그래서 지는 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는 뜨는 해보다 지는 해가 더 좋더라고요. 대체로 좀 베이지 톤, 집을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서 베이지 톤으로 맞췄고요. 아직 저기 TV 밑에 거실장이 안 와서 저쪽 선이 있는 쪽은 좀 많이 지저분해요. 아이고 살구! 제가 따뜻한 느낌으로 집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쇼파도 가죽 쇼파보다는 이렇게 약간 패브릭? 천으로 된 쇼파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쇼파가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천으로 돼 있어도 물을 흘리거나 뭐 음식물을 흘려도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내기만 해도 잘 지워진대요. 근데 아직 뭘 안 흘려봐서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한 거야? 소파 테이블이랑 러그도 네모나게 각진 것보다는 이렇게 둥글게 부드러운 느낌의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사이즈나 높이가 딱이더라고요. 소파 위에 앉아서 발을 올려놓기도 좋은 높이고,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먹기에도 딱 좋은 높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쪽은 살구 공간, 살구의 집이랑 식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는 TV랑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 다음으로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저의 부엌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요. 일단 식탁이 이 분위기를 완성시켜주는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가구 매장 쇼룸에서 봤는데 실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저희 집에 배치해두니까 딱 제가 원하던 그런 느낌이 나서 아주 뿌듯합니다. 여름에는 약간 이국적인 시원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색감 때문에 따뜻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결정했죠. 저는 그래서 이런 원목 가구들이 너무 좋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케인 의자예요. 카페 의자 같기도 하면서 나중에 룩북 촬영할 때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탁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얘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으면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펴면 식탁 자체를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식탁 위 한켠에는 식물과 과일 바구니, 그리고 휴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티슈는 그냥 두면 집 분위기를 너무 해칠 것 같아서 이 라탄 느낌의 휴지 케이스를 제가 따로 샀어요. 예쁘죠? 이 식물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희 집 부엌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과일 바구니도 이 휴지 케이스랑 같이 자주에서 산 제품이에요. 제 저번 이사 브이로그에서 한번 보셨죠?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온라인몰에서 그냥 구입했어요. 이 망고는 엄마가 어제 사주신 건데 여기 두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상하기 전에 얼른 먹어야지. 원목 식탁 단점 중 하나가 음식물이나 물을 흘린 상태에서 너무 오래 두면 좋지 않아요. 나무가 상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잘 깔고 먹지 않는 편이었는데 얘도 자주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쑥스럽지만 어제 새벽에 삶아먹은 달걀.
제가 달걀 삶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주 좋아요. 완전 식품. 그리고 이렇게 맞은편에는 아주 귀여운 벤치가 있습니다. 이 식탁이랑 벤치랑 세트예요. 너무너무 귀엽죠? 조금 더 폭신하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둥근 방석 두 가지를 색깔별로 배치해봤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저번 이사 브이로그에서 보셨죠? 냉장고를 열어볼까요? 맨 위칸에는 제가 먹는 유산균, 여성 유산균이 있어요. 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챙겨 먹는 애예요. 그리고 홍삼이랑 손님용 물과 음료 좀 더 채워넣어야겠네요. 아래는 제가 마시는 물과 주스와 콜라.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열면 거의 뭐 텅텅 비었어요. 별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냉장고 옆에 이 공간은 원래 김치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저는 사실 혼자 살아서 김치 냉장고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청소기랑 촬영용 조명 그리고 카메라 용품들, 기타 등등 넣어뒀어요. 거의 뭐 창고죠? 그리고 이 옆에는 이렇게 주방 앤 거실용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메인 쓰레기통은 무조건 용량 큰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옆에는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를 한참 전에 샀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빨래만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그냥 싱크대라서 딱히 설명해드릴 거는 없어요. 이 위쪽에는 식기, 그릇이나 반찬통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밥그릇, 국그릇. 여기는 차 종류들, 그리고 라면. 이쪽에는 컵이 있어요. 컵과 시리얼 컵. 시리얼 컵도 자주 해서 샀어요. 원래 한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이 색깔별로 두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세 가지 색상 모두 이렇게 진열해놨어요. 귀엽죠? 유리컵들은 여기에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휴지랑 키친타올 여기다가 꽂아서 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원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팬트리인데요.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냥 뭐 물, 휴지, 수건, 옷걸이, 쌀, 그리고 제 요가 매트 등등등. 이쪽에는 뭔가를 진열해 둘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에는 제 LED 마스크랑 갈바니, 리프트 케어 제품 등등 뷰티 디바이스 여기에다가 뒀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영양제, 뭐 비타민, 철분제 등등. 뒤에는 살구 관절약 있고 이거는 제가 요거트에 항상 잘 타먹는 유나뷰스터.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간식 창고입니다. 간식 창고라기엔 아직 뭐가 너무 없는데 제 간식들이랑 살구 간식이랑 사료들이 들어있어요. 수납 공간이 되게 많죠. 살구씨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이렇게 저희 집 거실이랑 주방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해가 내려가고 있어요. 따뜻하고 붉은 햇빛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잠깐 쉬어가려고 식탁에 잠깐 앉아봤어요. 보통 집은 남향, 남동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서향 집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 뷰 때문인 것도 있고 남향, 남동향이면 아침에가 조금 잘 들어오고 서향 집은 오후에 지는 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활 패턴의 특성상 저는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이제 아침엔 또 늦게 일어나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저의 특성에 맞추기에는 아침 해가 잘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후에 해가 잘 들어오는 게 훨씬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향 집을 선택한 거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향인 집이 약간 여름에는 굉장히 덥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있으니까 일단 그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붉게 내려오는 그런 지는 해를 보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집의 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TMI. 이제 저의 침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제가 꿈꾸던 그런 아늑한 침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침대 프레임 너무 예쁘죠? 진짜 대만족. 침대 옆에는 이렇게 귀여운 협탁과 함께 얼마 전에 데려왔던 몬스테라 친구랑 프리메라에서 주셨던 디퓨저가 같이 놓여 있습니다. 이불은 무조건 정말 보드랍고 포근하고 편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보드라운 걸로 골랐어요. 이런 화이트톤 이불도 좀 로망이었는데 드디어 실현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 침실이랑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갖고 싶었던 바디필로우. 똑같은 베개 대신에 바디필로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잠잘 때 베개를 좀 되게 낮게 해서 자는 편이라서 잠잘 때는 이 목 부분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는 오히려 사용 잘 안 하고 누워서 핸드폰 할 때나 팩 할 때 아니면은 쇼파 위로 옮겨가지고 쇼파에서 TV 볼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톱 커튼만 이렇게 딱 쳐놓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은은한 느낌으로 딱 햇살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쪽은 화장대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짜라라란! 제가 집에서 화장품을 다 못 가져왔어요. 일단은 좀 쓸 것들, 쓰고 싶은 제품들만 가져왔고요. 여기는 제가 사용하는 메이크업 브러쉬들 넣어뒀고 이거는 원형 거울. 얘도 예쁘죠? 테두리 부분에 거슬리는 거 없이 엄청 널찍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슬아슬한 게 겉에 보호되는 그런 게 없어서 떨어뜨리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크릴 정리 박스는 다이소에서 직접 사가지고 왔어요.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가지고 정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도 다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온 정리함들이에요. 화장대에서 필수로 필요한 미용 티슈와 물티슈 있고요. 요거는 미니 쓰레기통이에요. 향수는 제가 아직 원래 집에서 다 못 가지고 왔는데 일단 자주 쓰는 애들만 데려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헤어케어존. 여기는 헤어밴드랑 화장솜들을 올려뒀고 여기는 마스크팩 올려놨어요. 저 위에는 제가 키가 안 닿아서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는 서랍이 있는데요. 화장품을 한참 많이 못 가져왔어요. 원래 집에서 제가 자주 쓰는 애들 위주로 먼저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필요하거나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 더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섀도우 제품들 정리해뒀고요. 칸막이 같은 거를 좀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 블러셔, 쉐딩, 하이라이터 제품들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헤어드라이어랑 고데기 넣어놨고요. 편하게 딱 앉아서 스킨케어랑 메이크업 할 수 있게 이렇게 스툴도 놔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실 화장실인데 사실 화장실은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민망하기도 하고 별로 볼 것도 없어서 대충 보여드릴게요. 섬유 향수 여기에 하나 뒀고요. 얘는 핸드워시, 그리고 양치존, 클렌징존. 샤워 부스를 열면 제가 샤워할 때 쓰는 제품들을 여기에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작은 드레스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제 속옷, 잠옷, 운동복, 수영복 등등을 정리해둔 공간이고요. 이 맞은편에는 화장품 창고로 쓰려고 이렇게 공간을 남겨뒀어요. 일단 여기는 제 필라테스 전용 양말이랑 수면 양말 넣어뒀고요. 여기는 제가 거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애착 담요랑 그리고 코 풀 때 쓰는 손수건. 여기는 각각 브라자와 팬티가 들어있는 서랍입니다. 공개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트에서 사온 플라스틱 서랍장이고요. 아직 안 깐 새 화장품들 넣어놨어요. 여기도 아직 안 깐 새 클렌징 제품들. 이제 화장대에는 공간이 확실히 모자라다 보니까 손이 자주 가는 애들만 화장대 위에 진열을 해뒀고 이쪽에는 나머지 색조 제품들 이렇게 진열해뒀습니다. 립 제품이 특히 많죠. 그리고 이쪽은 거실 화장실인데 물이 굉장히 빨리 마르는 규조토 발매트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이쪽은 살구의 배변존. 살구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배변을 봅니다. 욕조가 있고요. 살구 목욕용 바가지. 저는 씻을 때 거실 화장실을 잘 이용 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손님용 샴푸랑 바디 제품을 뒀고요. 저것도 손님용 클렌징 제품이랑 치약, 그리고 핸드워시. 이쪽은 살구 샴푸랑 마찬가지로 방향 스프레이. 여기는 옷방! 일단 이쪽에는 미니 체중계가 하나 있고요. 제가 좀 아끼는 가방들은 이렇게 더스트백에 담아서 여기에 진열해뒀어요. 이쪽에는 길쭉한 행거가 있는데요. 여기는 봄, 가을, 겨울 코트들, 긴 코트들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롱코트 걸어둘 수 있는 행거 하나 있으면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모자들, 자주 쓰는 모자들을 걸어두었습니다. 얘는 예전 집에서 가져온 거라 따로 정보는 없는데 여기에는 편하게 보관해도 망가지지 않는 가방들 넣어놨습니다. 큼지막하고 널찍한 전신 거울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옷 다 입고 나서 전체 룩을 좀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쪽에도 행거. 행거를 직접 조립해서 설치해뒀습니다. 되게 많은 양의 의류를 걸어놓을 수 있고 튼튼해서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벨트 걸이에요. 벨트 막 지저분하게 꼬일 일 없이 여기에다 그냥 걸어서
보관을 편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바지들. 주로 청바지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집게로 꽂아서 보관한 애들은 좀 짧은 반바지들이고요. 바지걸이에 걸어둔 애들은 긴 바지들. 바지칸은 벌써 꽉 찼어요. 여기는 니트. 니트류의 상의들을 개어서 보관해놨는데요. 제가 원래 옷을 개서 보관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옷 개는 게 정말 귀찮기 때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니트류 같은 경우에는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면 어깨 부분이 늘어나거나 처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만 이렇게 개서 보관해놨고 이 위쪽 선반에는 미니백들, 자주 쓰는 미니백들을 올려놨어요. 가방은 웬만하면 처음 살 때 같이 온 더스트백 버리지 않고 이렇게 더스트백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망가지지 않게. 그리고 이 위쪽에는 치마들 걸어뒀고요. 저는 롱스커트가 없어요. 롱스커트가 잘 안 어울리는 편이기도 하고 키가 작은 편이라서 약간 미니스커트, 미니기장의 스커트들을 더 즐겨 입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디건이나 뭐 가을 겨울 아우터들. 여기도 가을 겨울 아우터들이고요. 이쪽은 셔츠랑 블라우스들을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거울을 열면 여기는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액세서리 같은 것도 원래 집에서 다 가져오지 않고 제가 자주 착용하는 애들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카프, 여기는 선글라스. 이 서랍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말 전용 수납함을 따로 구매해서 여기는 양말이랑 스타킹들 깔끔하게 보관해놨습니다. 이쪽은 원피스를 이렇게 다 걸어놨어요. 좀 짧은 여름 원피스부터 해서 가을 겨울 원피스들까지. 그리고 옷도 완전히 다 가져오지 않아서 조금 비어있는데 여기는 뭐 티셔츠, 맨투맨 같은 거고요. 여기도 반팔티나 뭐 나시, 비스티에 같은 것들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주 입지는 않는 겨울 숏코트들이 걸려있고요. 이쪽에는 크롭후드, 아래쪽에는 그냥 후드. 이렇게 해서 저의 옷방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작업실이에요. 작업실에는 가구가 딱 책상하고 책상 의자밖에 없어서 빈 공간이 많은데 이렇게 빈 공간들은 촬영용으로 좀 남겨두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룩북 같은 거 찍을 때. 제가 너무너무 꿈꿔왔던 작업실이에요. 정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작은 방들은 커튼 안 달고 이렇게 우드 블라인드로 달았어요. 일단 제가 고심 끝에 고른 이 널찍한 책상. 크기가 정말 딱 제가 원하던 사이즈예요. 제가 아이맥 프로를 쓰고 있는데 이 자체가 꽤 크기 때문에 책상이 좀 넓어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서치해서 고심 끝에 결정한 책상인데 아주 만족스럽고요. 책상 아래에는 높이가 아주 딱 맞는 이 철제 서랍장을 놔뒀어요. 그리고 이거는 귀여운 쓰레기통. 책꽂이에는 제가 사이버 강의로 듣고 있는 심리학 수업 때문에 요 심리학 책 달랑 하나 있고요. 집에서 책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올해의 다이어리. 요거는 필통이랑 잡다한 것이 들어있는 파우치. 얘는 맥북 프로인데 원래 이걸로 영상 편집이랑 이런 작업을 하다가 제가 아이맥 프로를 모셔와서 요즘에는 거의 잘 안 쓰고 있어요. 밖에 나갈 때 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제작한 제 명함이고요. 이거는 친구가 이사 선물이라고 준 뿔스투키예요. 진짜 귀엽죠? 그리고 얘는 블루투스 스피커. 여기는 역시나 제 메인 작업 공간이고요. 아이맥 프로랑 제가 약간 앱등이라서 핸드폰도 아이폰이고 이거는 에어팟 2. 아이패드 프로. 이거는 선물 받았던 애플워치. 이거는 제 USB가 들어있는 USB 파우치고요. 이 책상 의자는 CDG 제품이고요. 제가 보통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하면 진짜 오랫동안 앉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의자는 정말 편한 걸 고르자 해서 되게 고심해서 고른 의자예요. 얘도 방석 사이즈가 약간 안 맞긴 한데 이거 방석 하나 뒀고 혹시 추울까봐 담요, 제 핑크색 담요도 두었습니다. 열심히 소개하는 동안 아까 그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더니 벌써 어둑어둑해졌어요. 네, 이렇게 마지막 작업실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와우! 하늘색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네, 이렇게 편한 차림으로 여러분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요. 즐겁게 구경하셨나요? 이사 기간 동안 제 공간을 이렇게
저의 취향으로 다 꾸며봤는데 너무 즐겁고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가 드디어 끝나서 행복합니다. 이제 집순민정 다이어리 앞으로 저의 공간에서 찍는 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만들어보고 싶었던 심야식당 콘텐츠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제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겁게 구경하셨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 비토일에 만나요. 안녕! 설구의 명당 자리예요. 이렇게 소파 팔걸이에 걸터 앉아서 바깥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설구도 안녕! 설구도 안녕!